어떠세요? 수술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 하고 받으시고 나셔서 실제로 써보신 거 하고 차이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거의 비슷했나요? 저는 이 임플란트를 광고에서 보고 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4, 5년 전부터 자꾸만 성기가 안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식구하고도 많이 고민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그랬던 채 이제 수술했잖아요. 대동맥 맞아. 수술. 그리고 나서 이제 식구하고도 자꾸만 이게 관계가 안 되니 그러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고 대동탕에도 목욕탕에도 안 갔어요. 예. 이제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도 한 2년간은 고민했어요. 게다가 이제 실장님 만나서 통화했더니 엄청 다정하게 상담을 해주는 거야. 그게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신뢰감이 가고 엄청 좋았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사려면 이제 갯인데 73살이니까 모든 게 이거 하나로 인해서 활력소도 생기고 좀 엄청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볼때 엄청 지금 즐겁게 살고 있어요. 여러 군데 지금 가봤어요. 비뇨기과를 원장님 저 호르몬 주사를 맞잖아. 맞아서 이번 말에도 이상 전혀 없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삶의 질이 식구하고는 굉장히 우리가 사이가 좋아요. 근데 부부관계를 하려면 안 되고 자극성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고민했었는데 식구한테는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봐도 보고 이렇게 사자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타고 상대에서 와서 지금 현재까지 아주 자신감이 어디 가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엄청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이 수술 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한 90%는 성기능만을 위해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물론 밑에 생기지만 나 자신감이 자꾸 이렇게 내가 그래, 뭐, 위축되고 막 일종으로 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시고 제가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선생님 인상이 좀 많이 변하신 것 저요? 같아요, 사실. 네, 처음 뵀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좀막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시고 신경을 쓰시고 이게 많이 이렇게 그러셨다 그러면은 이제는 완전 달라졌죠? 좀 많이 달라지신 것 사람들이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가족들도 그래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 새로운 인생을 삶의 지향이 확 경과가 좋으셔서 달라지고 있어요. 가뜩이나 그러신 것 같고 사우나 가시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괜찮으세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좀 혹시나 어색하게 느끼시거나 다른 사람들 시선을 좀 많이 받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어떠셨어요? 저는 전혀 그런 걸못 느껴 좋아요. 사우나 가셔도 아주 괜찮으시죠? 자신 있어요. 땜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나이가 연세 어떻게 됐습니까? 하시대지만, 몇 살이냐면, 아우, 성기가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아, 자꾸만 또 그리니까, 우리 때문에 이걸 물을 안 넣어도,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뭐 수라했습니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무슨 수가 있어서 그걸 알지는 모르지만 그런 수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 그렇군요 어쩐지야 건강하시다고 때리 않더라도 아주 자신감 있어요 자꾸 여기 밀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신감 있어요 모든 생활에 자신감 있어요 네. 병원에 사는 얘기는 사실 다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겠죠 다들. 워낙 또 병원들도 광고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을 이제 의뢰받고 막 이런 이유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이제 여쭤본 저도 거였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